머신으로 운동하는 거랑 프리웨이트로 하는 거랑 뭐가 더 효과가 좋아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리웨이트가 훨씬 좋죠. 칼로리 소비가 더 커서 다이어트에 좋아요. 왜 그래요? 설명드리기에 앞서 단순관절 운동과 복합관절 운동을 알면 좋은데요. 쉽게 설명하면 단순관절 운동은 한 개의 관절만 이용해서 운동하는 것이고 복합관절 운동은 여러 개의 관절을 사용하는 운동입니다. 머신은 한 부위만 운동하기 때문에 단순관절 운동이고 프리웨이트는 여러 관절을 사용해서 복합관절 운동이죠. 아, 어쩐지 머신이 쉽고 편하더라고요. 그럼 단순관절 운동을 안 하고 프리웨이트만 해야 돼요? 그것도 아닌 게 머신이 있는 이유는 본인이 선택해서 한 부위를 더 근육을 키우고 싶을 때 사용하면 효과적이에요. 그리고 몸에 근육 밸런스가 없으신 재활 환자 같은 사람에게도 머신이 필요하죠. 잘 사용하면 근성장에 도움이 많이 돼요. 아, 근데 저는 웨이트가 진짜 너무 싫은데, 그럼 머신만 하면 안 돼요? 머신만 하면 시간 대비 칼로리 소비가 많이 떨어져요. 프리웨이트와 같이 가져가면 좋습니다. 회원님도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효과를 가져가는 게 좋잖아요. 지혜롭게 운동하는 거죠. 아, 그렇죠. 시간이 많이 없으니 효과를 극대화하면 좋은데, 웨이트는 진짜 어렵더라고요. 자세도 힘들고, 네. 신경 써야 할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트레이너가 있는 거예요. 저희도 같이 운동하면서 서로 자세 잡아주기도 하거든요. 고중량으로 갈수록 자세가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면 근육 성장과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게 되어서 더 효과적으로 몸을 만들 수가 있어요. 점점 할 말이 없어지네요. 그럼 오늘 복합 관절 운동으로 하체 가시죠? 말 바뀌기 전에 가시죠. 오늘 하체만 갑니다. 안 돼요. 하체만 가면 저 죽어요. 어깨도 가요.